이 멀리서 근거리 공격을 하마이다. 와우! 와우! 상전하납시오! 짜봉 친구들 강력한가? 나는 게임국을 다스리는 깨우친 임금 왕군이요. 오늘 개쩌는 전쟁 게임입니다. 지상 최강의 동물 캥거루가 업데이트되어졌다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캥거루 귀여운 동물로 생각하시잖아요. 만약에 호주 여행 가시다가 캥거루 발견하시면 그대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갈비뼈 부러져요. 예. 자, 이 최강 동물 캥거루가 과연 개쩌는 전쟁 게임에서도 최강의 동물일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캥거루 3,000마리 대 치킨 1,000마리, 펭귄 1,000마리, 그리고 거북이 1,000마리입니다. 거북이는 인간과 대결해서도 승리한 바 있죠. 강력한 동물인데 과연 캥거루 3,000마리는 이 3,000마리의 다른 동물들을 쉽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게임 스타트! 자, 일단 치킨들은 뭐 속수무책으로 그냥 싹싹 썰리고 있는 것 같고요. 펭귄도 펭귄은 벌써 캥거루 두 마리를 잡았어. 그런데 펭귄이 어마무시하게 죽었군요. 벌써 100마리가 죽었네요. 이 정도면 캥거루가 엄청나게 센 것 같은데? 자, 드디어 최강 동물이었던 거북이와 캥거루가 맞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결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상 거북이와 캥거루 둘 중에 누가 더 센가 그걸 테스트하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캥거루, 야, 거북이가 드디어 캥거루를 빨리빨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북이가 체력이 400이거든요 그리고 캥거루 체력이 200이란 말이죠. 공격력은 물론 캥거루가 훨씬 더 앞섭니다. 공격력이 캥거루가 무려 100이에요 100. 근데 워낙에 거북이가 체력이 많다 보니까 캥거루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벌써 캥거루가 잡아낸 동물의 숫자가 1,000마리를 넘어서고 있어요. 자, 이거 뭐 거의 도축장인데요. 치킨이 거의 지금 100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치킨이 잡은 캥거루의 수는 100마리도 안 돼요. 자, 이렇게 치킨 허무하게 전멸하고요. 이거 뭐 100마리도 못 잡고 전멸했네요, 치킨들. 펭귄은 한 200마리 남았는데 펭귄이 잡은 캥거루 숫자는 50마리도 안 됩니다. 자, 캥거루의 공격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거북이는 지금 한 150마리 정도 잡혔는데 캥거루 100마리 정도 잡았어요. 여전히 캥거루가 유리하네요. 어우, 강력한데 캥거루. 자, 닭은 이미 전멸, 펭귄도 전멸. 자, 닭도 100마리 못 잡고 전멸했고 펭귄은 50마리도 못 잡고 전멸했고 거북이는 과연? 거북이는 지금 한 200마리가 죽었는데 거의 그렇죠, 비슷하네요. 교환 비율은 좀 비슷한다. 근데 약간 캥거루가 앞서네요. 한 10마리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보면은 거북이가 한 450마리 정도 죽었을 때 캥거루가 420마리 정도 죽는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어쨌거나 동물의 최강자는 캥거루다. 따봉해. 펭귄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발란체 서론. 갑자기 왜 이곳에 왔냐고요? 3만 마리의 펭귄이 매우 매우 화가 난 채로 모여 있습니다. 왜냐? 지상 최강의 동물 캥거루 중에서도 최강 슈퍼 캥거루가 지금 이 아발란체 서론에 수련을 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을 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제 아무리 슈퍼 캥거루라도 이 3만 마리의 펭귄은 막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슈퍼 캥거루 그 소식을 듣고 가짠타는 듯이 절벽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발란체 설원에 엄청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군요. 여러분, 바위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캥거루의 특수한 능력도 바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3만 마리의 펭귄과 슈퍼 캥거루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건 어리석은 펭귄 녀석들. 너희들은 내가 한 주먹에 끝내줄 수 있다. 이 캥거루의 힘은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여러분. 힘이 무지막지 세기 때문에 바위를 들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바위가 마침 떨어지는군요. 자, 바위가 떨어지는 것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굴러와봐 친구들. 오, 눈사태 피해! 캥거루야 피해! 오케이,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자, 덤벼라 하찮은 펭귄들아. 일단 그냥 공격 냅두면 알아서 공격할 것 같은데? 야, 펭귄 다가오는데? 캥거루 어디 가니? 캥거루야! 야야야! 요 앞에 있는 애 죽여요! 요 앞에 있는 애! 야, 내가 컨트롤 해줘야겠네 이거. 엄청 다가오는데? 야, 슈퍼 캥거루! 야, 이거 3만 마리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슈퍼 캥거루야! 야, 펭귄들도 엄청 많다. 아우, 징그러워. 오지마! 오지마! 이 자식들아! 야, 아직 100몇 마리밖에 못 잡은 거 보니까
슈퍼 캥거루 그렇게 강력한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슈퍼 캥거루를 더욱더 슈퍼 슈퍼하게 바꾸면 되겠죠. 슈퍼 슈퍼한 슈퍼 슈퍼 캥거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펭귄 3만 마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슈퍼 슈퍼 캥거루!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막 펭귄들이 많이 죽진 않네요. 27마리, 이제 30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 캥거루야. 더 많은 수를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노잼인데 이거? 이번 캥거루는 바로 키자루의 제자거든요. 가자 캥거루야! 발사! 캥거루 기관총. 야, 야, 앞에 오잖아, 앞에 오잖아, 앞에, 앞에 있어, 앞에.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오지마! 야, 이래도 모자라네요. 역시. 저는 뭐 사실 이런 그림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3만 마리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거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요, 커스텀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 원래는 이렇게 칼 쓰는 사람은 칼만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화살도 쓸 수 있고 총알도 쓸 수 있고 돌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개조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블록 찬스, 방어 찬스도 늘릴 수가 있고 정확도, 뭐 화살 쐈을 때 정확도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정거리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 캥거루를 그냥 밀리로 만들어 놓고 99%의 맞기 확률을 넣어놓으면 엄청나게 강해질 겁니다. 보세요, 근거리 유닛이지만 근거리 공격을 10m까지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괴물 캥거루라면 과연 어떨까요? 자, 보세요, 이 멀리서 근거리 공격을 합니다. 와우 와우. 자, 그리고 맞아도 다 블락합니다. 선병 때려봐. 다 막아내죠. 팅팅팅팅팅 팅팅팅. 자, 여기 멀리서 멀리서부터도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슈퍼, 이거야말로 슈퍼 캥거루구만. 정말 어마무시해. 정말 강력해. 이거면 정말 천만, 야 이거 3만 마리 잡을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정말 의도치 않게 슈퍼 캥거루가 탄생이 되었네요. 와, 10배 느리게 했는데도 이 캥거루의 공격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끔찍한 혼종을 만들었구나.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어낸 이 슈퍼 캥거루의 활약상을 보면서 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개쩌는 전쟁 게임이 점점 더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갓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요. 슈퍼 캥거루가 홍해를 가르고 있네요. 바다를 가르는 슈퍼 캥거루. 자, 어쨌거나 다음번에도 좀 신박한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는 분들 고마워요. 그럼 과인은 다음번에 이 캐쩌는 전쟁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